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. 열심히 키웠는데요. 야, 8시간 걸렸어? 템 맞추는데 한 2-3시간 3시간 쓴 것 같긴 한데. 그러면 다 6시간 걸린 것 같은데. 아, 그렇구요. 아, 초반 육성템. 야, 28초이네. 초반 육성템은 냄비 뚜껑, 월명 견장, 그림 레드벨트, 겔마니, 연금술사의 반지, 월맥고리, 노가다 목장갑, 캔버스와. 아, 이거 빌린 거는 다 잊어버려야지. 이렇게 초반 육성템이 구성되어 있고요. 아, 둘 다 자기 다 너무 안 좋게 됐어. 영웅술사 인퍼 2퍼짜리. 그리고 15주업짜리의 인투코의 마력류. 그리고 피노키오코. 피노키오코도 자기 좀. 윙글레스. 블루크리시스 9%의 마력류짜리. 아, 차라리 12% 도도하는 게 좋았겠다. 9%의 마력류. 12%의 후퇴성. 6%의 블랙메탈의 백그메스. 멘투스 배지, 블라썸. 요렇게 했고요. 사냥도 메모장도 있네요. 이걸 써야 되겠다. 하드하다잉 하드해. 결과. 2킬 사냥이었습니다. 그리고 10부터 한 20까지 헤네시스 골렘상. 20부터 35까지 골드비치. 35부터 42까지 했나? 그게 이름이 뭐더라? 돼지를 잡았는데. 걔 이름이 뭐지? 멧돼지 잡았는데. 멧돼지 이름이 뭡니까? 그렇고. 또 한 48까지 했나? 군영에서 있고요. 와일드 보 얘를 잡았고 분영했고. 48부터 60까지 슬리피우드 오른쪽 맵 드레이크를 잡았지요. 오른쪽 60부터 70까지 하늘 계단. 70부터 80까지 잠자는 3 잠자는 3. 80부터 바로 맵 이름을 모르겠다. 잠시만요. 미르나숲 리플의 미르나숲 서쪽 경계 두 번째 됐고. 여기서 80-90까지 10부터 105까지인가? 얘는 이름이 뭐냐? 그렇지. 하늘 동체 3 버닝에서 했고. 여기서 좀 아쉬웠던 거는 차라리 87까지 하고 그냥 넘어갈 거고. 86까지 맞나? 87인가? 바로 넘어가는 게 좋았던 것 같아. 역시 여기서 하면서 느꼈던 거는 역시 스타퍼스는 스타퍼스다.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고. 105부터 112까지 타나토스. 112부터 120까지 폐광의 좀비를 잡고. 120부터 130 140까지 맞아요. 120부터 140까지
해강 1, 2, 3 이렇게 잡았고요. 어, 난이도 아, 2킬이라 쉽지 않았다. 역시 2킬이냐 1킬이냐에 따라 차이가 되게 많이 심한 것 같아. 와, 좀 쉽지 않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